가마솥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남의 한 천년 고찰에서 이색적인 여름나기가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푸르다 못해 시린 녹음으로 뒤덮인 지리산 자락의 천년고찰.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산사를 찾은 이들로 화엄사가 붐빕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혼탁한 도시에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화려하게 핀 배롱나무도 더위를 날려버리기 충분합니다. 여기 들었으면 숨쉬기가 벌써 좋아요. 그 자연의 소리가 그냥 이렇게 서서 느끼기만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다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낮에 찾아도 좋지만 화엄사의 진짜 매력은 밤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전국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자정까지 경례를 개방하고 있는데 특히 오는 토요일에는 1년에 딱 하루만 열리는 이색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오페라 속의 명곡을 즐길 수 있는 모기장 음악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도 이곳 화엄사 중앙마당에 음악회를 위한 모기장 200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국내의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과 작품 속 음악 설명, 짤막한 뮤지컬 등으로 꾸며집니다. 어떤 정교 색깔을 좀 걷어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수 있게끔 그 무언가를 제공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 모기장 음악회 사전 참가 접수는 마감됐지만 화엄사 측은 별도의 입장료가 없는 만큼 일반 관람객들도 경내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